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리프 선수입니다. 오늘은 시민공원점 놀러 왔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시민공원점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오늘 가볼게요. 여기 시민공원점 앞으로. 시민공원점. 오늘 구독자분들이 이제 영상에서 해소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앉아서 시민공원점에서 한번 같이 설명하고 소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아, 많이 키우시네요. 아, 좋아하시네요, 엄청. 아, 키우는 거, 예, 한 마리. 아, 저도.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좋아하시네요, 보니까.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네. 이제 손 많이 쓰다듬어 주라고 네. 해서 이유조 때 데려오셨어요? 이유식 끝나고 알곡이랑 펠러 어느 정도 먹고 맞죠? 왔었을 때 데려왔어요. 네, 일단 야가 사람한테 입이 안 익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때 한 마리만 이유식하는 분이 아니라 네. 여러 마리가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 여러 마리 있는 데서 같이 이유식하다 보니까 이유식을 네. 이제 떼고 나서 분양 받으시면 네. 그 전에 사람 손을 이제 좀 피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아. 근데 사람 껌딱지처럼 키울 때는 네. 한 이유 세 번 할 때 데려오셨. 네. 거의 뭐 껌딱지처럼 붙으면서 사람을 좋아하듯이 이렇게 했을 건데 분양하는 업체나 뭐 농장이나 이런 가정이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한 마리보다는 여러 마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같이 여러 마리가 유식되고 이러면 원래 앵무새랑 친구가 많았다 보니까 사람이랑 친구하는 거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아, 네. 얘랑은 잘 붙어 있는데, 사람한테는 안 오고, 네. 그룹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얘는 그 친구랑 이제 친하네요. 저희가 리프페러 세네 군데 방문해가지고, 상이 네. 제일 괜찮은 애를 데리고 네. 왔거든요. 맞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첫째가 둘째를 약간 따라하면서 사람 손을 약간 멀리 하려고 하는데, 네, 맞죠. 이제 같은 방에 세 장을 따로 분리하는데, 네. 서로 스크리닝 하다가, 네. 이제 서로를 찾길래 그 아예 그냥 따로 방을 분리시켜놨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점점 사람이랑 멀어질 거거든요. 네. 왜냐 친구가 생겨서 네. 친구가 없을 때는 주인분들이 친구인데 네. 이제 따로 떨어뜨려 놓기가 야들 소리 내면서도 부르고 네, 다 알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일단 세 장이 가두는 시간을 갖추면 돼요. 둘이서 횟대 있잖아요. 네. 횟대에서 생활하면서 사람 기다리는 먹이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밥도 손으로 주고 저녁에는 잘 거 아니에요? 잘 때 밥을 빼놓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햇대 빼가지고 딱 밥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사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햇대에 딱 있으면 어디든 옮겨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밥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랑 친해져야 돼요. 두 마리랑 같이 있어도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노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게 해줘. 예안이 누나 하은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세 박사 우하은입니다. 아, 주말은 조금 이따가 드려도 되고. 네, 지금 좀 건강 상태가 네. 좀 많이 괜찮아졌는지. 네. 지금 제가 좀 챙겨서 먹고는 네. 있는데, 네. 그래도 좀 약간 가슴이 좀 뾰족해진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엄청. 와, 대안이 네. 살이 엄청 통통합니다. 아, 진짜 괜찮아요? 네, 어머니께서 잘 키우시는 거예요. 대안이는 겁도 없고, 나는 네네. 그냥 네. 겁도 없고. 엄청 활발하고 네. 네, 엄청 잘 컸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딱 진짜 하은이를 엄청 좋아해요.
네네. 이게 다른 사람보다 하은이를 완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저 옆에 가만히 있지를 않은 거예요. 저번에 네. 재한이가 누나 소리 못해가지고 하은이 네. 되게 속상해했었잖아요. 네. 누나 소리도 잘 하고요. 아 말도 잘하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재한이가 근데 이제 아빠를 네. 조금 네. 우는데 네. 제가 이제 어 네. 재한아 하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안 물고 아 네. 아빠를 또 깨물어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갔다가 네, 이제 마주치는 맞죠.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맞죠. 이렇게 이제 하은이가 엄청 좋아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하은이나 어머님이나 이렇게 딱 따르지 네. 다른 사람은 잘 안 따릅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 따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손길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한이가 네. 이제 7개월 조금 네.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짝을 찾는 생각은 네.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한이랑 잘 맞는 짝을 찾으려면 저희가 네. 어떤 거를 조금 위주로 봐야 될지 일단 대한이랑 짝 맞추려면 그 일단 매장 가서 네. 이유식 끝난 케이크들 있지 않습니까? 대한이 지금 한 살이에요. 같이 이렇게 놔둬보세요. 같이 아니면 이런 횟대 있는데 네네. 같이 이렇게 밥 놔둬놓고 이렇게 같이 잘 먹는지 네네. 이렇게 놔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 가셔서 네네. 원래 네네. 케이크는 다른 케이크가 오면 잘 싸우거든요. 편 먹어서 싸워요. 잘 네, 맞아요. 근데도 거기서 안 싸우고 잘 지낼 수 있는 케이크면 엄청 상의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상의가 좋은 애도 네. 좋은 애지만 네. 하은이가 그 중에서 네. 블루 이사벨을 원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친구를 찾아보니까 잘 없어가지고 맞죠. 블루 이사벨 이제 케이크는 여름에 이제 케이크 번식철이라서 네네. 그때 되면 케이크가 뭐 블루 이사벨부터 다양한 케이크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한번 짝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짝은 어려도 괜찮으니까 네, 어릴수록 오히려 상의가 같이 맞추기가 더 편해요. 여름이 되면 하늘이한테 짝을 만들어주고 안에 나오는 것을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이가 이제 암컷인가 수컷인가 DNA 검사. 아 수컷 이제 나중에 암컷이 이제 알 낳는 것도 보고 네. 거기서 새끼 나오는 것도 보고 네네. 새끼도 이제 직접 이유식에서 키워보고 네네. 이제 그렇게 그걸... 이유식도 사야 되고 네. 계획이 많아야 하니까 이제 앵무새 박사가 되기 네. 위해서 나름의 계획을 갖더라고요. 네. 앵무새 놀이터도 사고 네. 앵무새 놀이터도 사고 네. 무조건 박사가 될 거예요. 근데 한 세 장도 사고 네. 박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네. 무조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제 사람들한테 다 잘 알려주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하은이 네. 이제 청수삼촌한테 궁금한 거 물어봤으니까 이제 청수진정 축하하나. 네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 하은이 1호 사인이에요. 아 진짜. 아, 한이 싸니가? 네, 1호 사인입니다. 아, 네. 보관해주세요. 아, 네네. 네. 와. 보관하고. 네. 와. 재밌게. 재밌게. 엑스스과 함께 즐기기 바랍니다. 하은이가 보내준 요거, 그거 이 차에 들고 다닙니다. 아, 네. 진짜요? 네. 아, 나 청소년 그 차에 하은이 그림 있대. 네. 어때? 정말 기쁘지 않아? 어, 들고 다녀. 들고 다녀. 나 이 젤리는 하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트리핑 캐릭터 젤리예요. 네, 그만큼 청소년들 좋아해서 가지고 왔어요. 고마워. 네,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은이 생일이랑 같이 한번 찍어야 돼. 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 키웠어? 한 달 정도 키웠어. 한 달 키웠어? 뭐가 궁금해? 제가 시장 안에 잘 안 들어가요. 아직 한 번 나오면 6시까지 절대로 안 들어가요. 아, 스스로 안 들어간다고? 네. 아 원래 앵무새도 밖에서 노는 게 넓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잘 안 들어가는 거지. 밥 먹을 때 이제 밥을 그게 있으면 밥 먹을 때 들어갈 거예요. 배고프면. 그리고 아직 애기라서 그런 걸 잘 모르거든. 딱 이제 올라가잖아.
이제 잘 키우다 보니까 사람을 막 무서워하는 것보다 나와서 같이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죠. 오히려 앵무새가 이제 사람 피하고 잘 안 놀아주고 그랬으면 집에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할 건데 잘 놀아주고 이렇게 잘 키우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만 있어요 하는 거가 더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 안 무섭게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지? 맞지? 딱 하려고 하면 또 안 물고. 앵무새도 다 눈치가 있어서 그래, 눈치. 아, 이 사람 내 이런 행동 하려고 하네? 그럼 내가 제약 당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만큼 눈치를 주기 만드는 거야. 이렇게 민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해야겠다는 눈치를 딱 줄 수 있는 행동을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면 또 손가락 잘 오고, 그거 잘 키운 거야. 핸들링도 잘 시켜줘. 영양제. 아, 이 영양제가 딱 필수로 지금 보면 이 아기 때는 넥톤 바이오틱. 왜냐면 새들은 균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 아기 때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제 이런 걸 주는 게, 왜냐면 아기들은 이제 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장을 건강하게 해줘야지만 어떤 균이 들어와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넥톤 바이오틱을 꼭 먹여주면 좋아, 지금. 먹여주면 이제 건강하지. 소화도 잘 되고, 똥도 좋고, 앵무새는 똥이 좋아요, 항상. 이런 거를 딱 잘 키우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벌써부터 잘 키우는 과정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동작. 질량을 제로 돼 있는 그런 구멍 뚫려있는 걸 사오고 있는데. 아, 철, 날씨에는 그런 가죽 비닐 같은 걸 사오고. 그렇게 해도 되고, 철장에 담요 하나 딱 덮어가지고 들고 가도 되고. 그거는 이제 내가 하기 나름인데, 가죽으로 하나 더 구매하고 싶으면, 그럼 이제 바람이 잘 안 들어오니까, 바람만 세게 안 붙이면, 뭐 새가 금방 감기 걸리고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하지만 쇠로 그대로 들고 다닌다면, 바람이 엄청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서, 그 쇠로 갖고 오면 담요 덮고 가면 좋아. 저희 모카가, 안녕이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와, 뭐라는 건데, 안녕이라 하는 거는 정말 잘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같이 자고 있고, 네. 같이 자고 하거든요. 진짜 잘 키우고 있네. 이렇게 이제 앵무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강아지처럼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말도 해주고 대화도 하면서 키우면 좋아요. 정말 잘 키우고 있네. 그 대신 같이 잘 때 이 압사당할 수 있으니까 제일 조심해야 돼. 왜냐면 모란 앵무새는 작은 소형이다 보니까 나도 잘 때 모르고 이렇게 덮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고 외부 나가서 고양이 조심하고. 고양이는 산책 갔는데 저를 공원에 갔는데 딱 놀다가 고양이는 항상 주시에 딱 같이 가거든요. 하나 둘 셋. 잘 키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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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이 뭐예요? 진주요. 진주 엄청 순하네요. 질주가 좀 많아요. 아, 진짜. 꼬리 이런 거는 나중에 끊어진 건 나중에 빼시면 네. 새로 나니까 네.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지금 잘 크고 있는지가 좀. 아, 잘 크고. 지금 봤을 때 일단 저는 몸 보니까 몸도 통통하고 네. 지금 몸도 통통하고 엄청 순하게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진주는 말도 잘하고. 다른 사람이 딱 왔는데 말도 한다는 건 그냥 사회성이 엄청 좋다는 거거든요. 사회성이 엄청 좋아요. 뭐 발가락만 좀 발가락이 이제 약한 편이니까 조금만 이제 뭐 이런 칼슘제나 MSA 뭐 이런 것도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가 좀 강화되어 있던데. 네. 그래서 MSA를 먹여주시면 전체적으로 좋아요. 네, 발톱도 강하고 키우는데 고민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순하고 손가락 손 오면 금방 잘 오고 물지도 않고 네, 안녕도 금방 사회성 좋게 잘하고 이제 이 상태로 안 아프게 잘 키워야 되잖아요. 안 아프게 잘 키우려면 예방을 항상 이제 하려고 하셔야 돼요. 일단 영양제 같은 것도 항상 챙겨 먹으시고 그리고 이런 겨울에 특히나 따뜻하게만 해주려고 하잖아요.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 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원한 환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여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아, 여름에도 똑같아요. 여름에도 환기가 제일 중요해요. 앵무새들 환기가 중요하고 물 하루에 한 번만 갈아주죠. 왜냐하면 물을 왜 갈아주면 새들이 밥을 막 물에다가 섞고 그러면 당연히 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하루에 한 번 갈아주고 밥은 보통에 뭐 이틀에 한 번 갈아줘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밥을 많이 부어 놓는 것보다는 이제 딱 먹을 만큼만 딱 부어 놓으세요. 그래야지만 편식이 덜해요. 새들 보면 밥통에 밥을 많이 부어 놓잖아요. 밥을 적게 부어 놓고 바닥은 나겠고 더 달라가 하겠고 그래야지만 편식도 없어져요. 엄청 순하게 잘 컸는데 원래부터 순했나요?
아니요. 진짜 네. 좀 애지 먹었어. 아 진짜 잘 키우신 거야. 진짜 새를 엄청 좋아하시고 애지중지하시고 그냥 그냥 이거 보통 막 같이 생활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같이 함께 잘 다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지. 이거 똥 비싼 거 같은데 근데 똥도 괜찮죠. 똥도 괜찮아요. 똥도 엄청 괜찮아요. 앵무새 똥 냄새 안 나지 않습니까? 네. 네. 원래 동물 키우셨어요? 저 수의학과. 아, 그러니까 동물을 많이 달려보셨겠네요, 맞죠? 네. 야만 키워도 진짜 야도 진짜 충분해. 네. 또 궁금하실 때 말씀 주세요. 네. 네. 아, 여보야. 문 닫아. 이거 충분히 기다려줘요. 안녕하세요. 또 케이크네. 우리 케이크 많다, 맞지? 네. 이름이 뭐야? 이름. 연두요. 연두? 네. 연두 얼마 키운 지 얼마 됐어?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4주? 네. 아, 키운 지 처음으로 앵무새 키워봤네? 네. 4주? 연두는 고민이 뭐야? 얘가 자꾸 다른 사람이랑 다른 앵무새한테 막 울고 특히 사람 발을 제일 많이 물어서. 아, 사람 발을. 일단 다른 사람 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친구들은 안 물고? 아니 물어요. 엄마 빼고 다 물어요. 엄마 빼고 다 물어. 아 일단 왜 우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밥 주고 네. 다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보다 이제 어머니가 주인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따르게 되고 케이커는 원래 그런 성질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제 밥 주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같이 다 따를 거야. 그렇게 한 두 달만 딱 해보면 알겠지? 그거부터 하고 왜 무냐면 무서워하기 때문에 무는 걸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 무는 거 무섭지? 그러니까 연두는 친구들이 무서워하는 걸 알거든, 무는 걸. 그러니까 무는 거야. 내가 잡을 때는 이제 막 물지도 않잖아, 내가 잡는 거는. 나는 무서워하는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새들은 다 느끼고 눈치가 빠르거든. 왜 새들이 눈치가 빨라야겠어? 그런 야생에서 이게 약한 동물이잖아. 그러면 눈치가 빨라야지 도망도 빨리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눈치가 엄청 빨라. 그러니까 아, 이 친구들은 내가 피하지 않고 물어도 다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피해야 된다. 그냥 이게 눈치가 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아야 돼. 손 줘봐봐. 쑥. 물어도 그냥 쑥 밀어봐봐. 그리고 내리고 내려줘. 이렇게 무서워 안 해도 돼. 근데 어떤 순간에도 안 무서워야 돼. 친구가 연두가 그냥 딱딱 지르고 그거 그냥 그 소리 들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했던 행동을 하는 거야. 그냥 이 친구도 한 번 보자. 손 손가락 하고 내리고 그렇게 이제 올라오면 바로 내려준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무서워? 안 무섭지? 한 번 더 해볼까? 또 올려주고 잘하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무서워하지 않으면 되겠지. 아, 안 무서워할 수 있을 것 같네. 맞지? 혹시 사인? 사인? 사인이랑 사진 한 번 찍어. 사진 찍자. 박수진 시운 안녕하세요. 그 집에 네. 그 새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3개월쯤 됐을 때 저희가 여기서 데려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일부러 잡아서 만질 때는 만지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손을 놓으면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날아가 버리거든요. 아 이게 왜냐면 왜 그러냐면 네. 이 친구는 새들이랑 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앵무새랑 이유식 하셨어요 직접? 이유식 떼고 데려왔죠. 네네. 그 떼고 데려왔기 때문에 업체나 이런 데는 모란앵무가 여러 마리가 있거든요. 밥은 이제 이유식도 뗐고 밥은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친구도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랑 거리가 먼 거예요. 일단은 핸들링부터 해태 생활을 하게 해야 돼요. 이거보다 조금 높은 이렇게 이런 해태가 있습니다. 이런 해태에서 그 위에 올려놔요. 그럼 이 친구는 아직 링컷이 바짝 된 건 아니거든요. 요것도 바짝 해주셔야지 요만큼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제 마음대로 안 도망가고 빠르게 순하게 만들려면 일단은 자기가 행동하는 범위가 좀 작아야 돼요. 어차피 윙컷은 내가 다시 친해지고 나서 날개를 자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1대2에 올려놓은 거예요. 집에 사랑 앵무도 한 마리 있거든요. 네. 이제 둘이는 좀 친해진 것 같은데. 네. 저희한테는. 맞죠. 예. 이 친구는 원래는 새랑 친해지는 걸 먼저 배웠기 때문에 빨리. 그래서 새는 다 친해질 수 있어요. 해태 생활을 하면서 나를 찾게끔.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들기 전에 아직 애기니까 같이 이렇게 계속 교감 쌓으면 어느 순간 껌딱지가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어느 순간 껌딱지가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 손가락 돌려보자. 천천히 해보자. 손가락으로 천천히. 천천히. 아, 잘했습니다. 천천히. 올라왔지? 하고 내려오고. 어. 다시.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다 보면 이제 껌딱지가 될 거야. 절절절절 따라다닐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딸이 혹시 사진 한번 아, 네네네. 사진 찍을까?